영국 왕실에서 독립한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여사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기획사와 계약한 뒤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들의 계획에 정통한 사람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기획사 연설자 명단에는 버락 오바마를 비롯해 미셸 오바마, 빌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 왕자의 연설은 그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이후 슬픔과의 투쟁과 해리 왕자에게 중요한 주제인 인종적 정의, 성평등, 환경 등과 같은 주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 왕자의 연설료는 확인된 바 없지만 그가 유명인임을 고려하면 막대한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한 해 강연료가 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